강 위로 흐르는 시간. 인간과 자연의 이야기가 이곳에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강 위에 차곡차곡 쌓인 역사. 그 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동이 터울 무렵, 새벽이 어스름한 빛을 강물에 풀어놓습니다. 한강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남의 서북부에 위치한 합천. 예부터 높은 산이 많아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살아왔죠. 합천의 여섯 개 마을을 지나는 황강은 낙동강에서 두 번째로 큰 지류입니다. 이곳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유유히 흘러가는 강. 황강은 지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쉼터입니다. 사실 이곳엔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황강은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대로 예부터 전쟁이 많았습니다. 강 옆에 들어선 작은 언덕인 황후산엔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절. 연호산은 삼국시대 대야성 전투에서 죽은 군사들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찰이죠.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끝난 후엔 고려와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연호산은 참혹한 전란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도가 가득한 호국사찰. 신라 장수의 원혼을 달래던 법당은 이제 사람들이 소원을 올리는 곳이 됐습니다. 합천 사람들에게 연호산은 해인사의 큰 집이라 불릴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연호사 옆에 들어선 누각은 함벽루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작은 정자죠.
강 쪽으로 몸을 내밀고 있어 남다른 건축적 묘미가 있습니다. 누각에 서면 너른 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병루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누각에서 시를 읊었던 문인들의 글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퇴계 이황, 남명 조식 등 조선을 대표할 만한 선비들의 흔적이 남아있죠. 누각 뒤편엔 한병루를 다녀간 문객들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입니다. 문인들이 시를 짓던 풍류의 공간이자 전쟁의 역사가 흐르는 곳,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한강이 오늘도 요요히 흐릅니다. 강이 다시 한번 시간의 옷을 입습니다. 고요한 저녁이 강물에 스며듭니다. 합천의 역사가 담긴 강, 한강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